I like big butts, and I cannot lie. You other brothers can't deny. Now when a girl walks in with an itty bitty waist and a round thing in your face, you get sprung. 2시 타죠. 컬투 쇼. 일자리 특집입니다. 야하, 일자리 특집. 야, 너도 전문가 될 수 있어. 요. 야하.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컬투쇼는 특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동민의 유산균 균디 김태균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열디 황철입니다. 오늘은 방청석에 아주 특별한 네. 분들이 와 계십니다. 네. 말 그대로 전문가들이 엑스퍼트. 어쩐지 의상 네.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요. 네. 대학이나 직업계 고등학교 혹은 직업 전문학교에서 열심히 교육을 받고 실무 훈련까지 다 있어 끝에 당당하게 국가기술 자격증을 따낸 분들입니다. 자, 어서 오세요.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박수. 스스로에게 박수. 아니, 어쩐지. 전문가의 냄새가 물씬 너무 동기를. 멋있다. 아~ 뭔가 나 자격증 있는 남자야라는 느낌이 물씬 났어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에게 이렇게 쓰담쓰담도 해주시고 네,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아, 잘 오셨어요. 양쪽으로 지금 이렇게 또 모셨어요. 예예예. 예. 아이고 네. 잘하셨어요. 자, 오늘 그 한국 산업인력공단 이사장님을 모시고 한번 초반부터 인사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수봉 이사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입니다. 네네. 네. 잘 지내셨어요? 1년 만에 뵙네요. 예, 벌써 1년 지났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뵀었는데, 그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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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검정형 국가기술 자격이랑 이거 알고 있는 건 어떻게 좀 다른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 좀 벗으시고. 예. 잘생기셨네요. 네. 화장 좀 했습니다. 국가 자격 따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네네네. 하나는 이제 시험을 봐서 딸 수 있고, 시험에는 필기와 실기 시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주인공인.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세요. 네, 오늘의 주인공인 과정평가라고 하는데 네. 어떤 교육기관에서 그 과정을 다 이수한 다음에 네. 졸업장을 받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졸업 받는데 그 약간 시험을 봐야 됩니다, 물론. 그렇죠. 네, 시험 평가를 통과하면은 국가 기술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아~ 그렇게 되는 과정을 형태를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은 저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반드시 네. 네. 그 로스쿨 또 메디컬 스쿨 마찬가지입니다. 네. 의료기관에서 실습을 다 통해야만 의사 면허 시험을 볼 수 있죠. 그렇죠. 변호사도 마찬가지. 변호사도 마찬가지. 네. 똑같습니다. 이 친구도 지금 바로 현장에 지금 투입돼도. 그렇죠. 전문가는 전문가 전문가들 전문가예요. 자격을 네. 다 취득하신 네. 분들이니까 야. 실제 현장에서도 이런 과정평가한 자격증 소지자들을 더 선호하는 편인가요? 네,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기업에서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한 우리 젊은이들 취업한 기업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만족도 높고 네, 재취향 의도 재취업 다시 네. 재취업 최고용 네, 최고. 최고용 의도가 거의 뭐 80% 만족도 엄청난 거네요. 네, 만족도 굉장히 높습니다. 와 그리고 또 한번 질문 하나 해주세요. 네. 이 자격증 자체는 검정형이랑 차이가 별로 없는 건가요? 이게? 국가에서 똑같이 인정을 해주는 거죠? 똑같이 인정해 주는 거야? 똑같은 자격이고 취득 방식만 다른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든 딸 수 있는 그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네. 아니 이런 거를 하고 싶어도 교육비가 좀 걱정이 돼갖고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업계 고등학교는 다 무료고 지금 예, 예. 현재 아 직업계 고등학교 예, 예. 무료고 교육 훈련 기관들도 다 그 국가가 책임지는 예. 능력 개발 제도가 있습니다. 내일 배움 카드라고 하죠. 예. 내일 배움 카드. 예. 국민 내일 배움 카드. 국민 내일 정확하게 아시네요. 줄여서 여기 써 있습니다. 예. 줄여서 네베카라고 합니다. 네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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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걸 발급 받으시면 그 카드를 그 교육 훈련 기관에 제출하시면 네. 그 비용을 전액 예, 지급받았습니다. 이야 좋다. 그 카드는 어디서 받는 거예요? 노동부에서 줍니다. 노동부에서. 네. 집 근처에 있는 고용센터. 네, 방문하시면 예. 몇 가지 그 심사를 한 다음에 발급해 줍니다. 나이에 상관없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배움의 끝이 없어. 우리 갈 수 있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가면 주는구나. 우리 어릴 때부터 아버님이 항상 얘기하던 건 뭐야? 그죠. 남자 손에 사람이 손에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기술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제목이 국민이잖아요. 아하. 누구나. 모든 국민이. 누구나. 모든 국민한테 다 해결이 됩니다. 예. 아.
아, 그렇죠. 하지만 우리 이사장님은 기술이 아니라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능. 기술 아니고 기능.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능은 기술 구현 능력의 약자예요. 요새 약자들 좋아하잖아요. 아, 네. 기능 안에 기술이 들어가는구나. 기술 구현 능력. 기술 구현 능력. 어떤 기술이 있으면 그것을 구현하는 능력을 기능이라고. 어. 영어로는 스킬이라고 합니다. 스킬. 아, 스킬. 스킬. S-K. 어, 스킬. 스킬. 알죠. 스킬. 네. 알지. 저도 이제 DJ 스킬이 지금 17년째. 그럼요. 이런 것이 인정이니까 네.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의자 모양이 지금 태균이 형이 의자 없어요. 기마 자세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 화석처럼 이사장님 정확하게 스킬을 정의하셨습니다. 아, 네. 이사장님 앞으로도 과정 평가 자격 팍팍 좀 밀어주시길 바라고요. 네네. 우리 기능인들 전문가들 더 많이 배출될 수 있게 네. 이사장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하는 컬투쇼 일자리 특집. 야, 너도 전문가가 될 수 있어. 지금 S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에라오를 통해서 실시간 네. 스트리밍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특집 방송답게 신나는 라이브로 함께 하도록 하죠. 축하 부탁합니다. 아, 우리 이름에 걸맞는 우아의 축하 무대 롤러코스터 여러분 뜨겁게 박수. 우아 롤러코스터. 우와 우와 그래 맘의 준비는 나중으로 밀어 baby 안 나 지금 일로 서두르 다 알고 crazy 간지러운 freaks 시작된 거야 freaks oh 확 그리고 줄 안 꿰어 나도 날 몰라 cause I'm a beetle boy 난 네 옆자리 펼쳐진 skyline 아득해질 때까지 Let me shut it out. I'm a winner party. 난 네 옆자리 펼쳐진 skyline. 아니 켜질 때까지. Been waiting all day. 불은 켜졌어. Yeah. 더 이상 피할 수가 없는 걸. We are not right. You better. 잡아 지금이야. 저기 멀리 소리쳐봐. 너와 나의 rollercoaster. 너와 나의 rollercoaster. 눈을 맞출 거야. 깊고 짙은 이 기억 잘 나의 heaven 그걸 알게 해준 한 번 더 내 손을 잡아줄래 내게 잡아 지금이야 이번엔 날 놓치지 마 너와 나의 rollercoaster 너와 나의 rollercoaster 눈을 맞춰줄래 모르는 척하지 말고 너와 나의 rollercoaster 너와 나만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Everyone say to us 안녕하세요, 라입니다. 와.
지금 앞에 오늘 와신 분들이 이제 전문가들인데 그중에도 고3으로 추정되는 네네. 우리 친구들이 교복 같은 걸 제복 같은 걸 입고 지금 앉아있는데 예. 와 진짜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네요. 예. 야 진짜 예쁘죠? 한 분 한 분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우리 우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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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우아의 민서라고 합니다. 민서. 민서. 우아. 우아. 인사할 때마다 다 우아를 했어요. 우아. 우아 민서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아의 설아입니다. 우아. 설아다. 우아 설아. 네. 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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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우연입니다. 우아 우연. 우아. 우연. 안녕하세요, 루시입니다. 루시. 이 롤러코스터가 좀 전에 들려드린 이 노래가 네. 어제 저녁 6시에 발매가 됐어요. 야, 아, 따끈따끈합니다. 네. 네. 저의 신곡은 어제 정오에 발매가 됐어요. 그렇죠. 정오에 발매. 아, 정말요? 네. 지금 경쟁 중입니다. Whiskey on the rise. 어제 음반 첫방 했는데 어땠어요? 반응이 어때요? 되게 좋다고 지금 들었어요, 저는. 맞아요. 저희가 또 이 전 바로 앨범과는 또 완전 색다르게 곡을 준비해 놔가지고 아주 저희 팬분들께서 너무너무 신나하시고 어제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신 팬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너무 좋아서. 네. 어, 매웠나? 또. 아, 네. 너무 좋아서. 감격해서 좋아서. 우셨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너무 뿌듯한 지금 앨범의 시작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 네. 들어봤지만 홍보를 좀 해볼까요? 누가 대놓고 한번 해볼까요? 네, 대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네 번째 싱글 앨범 피러펫인데요. 피러펫은 이제 두근두근이라는 뜻이잖아요. 아, 두근두근. 네. 이제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두근거림을 표현한 그런 앨범이고요. 그리고 저희 타이틀곡 롤러코스터는요. 정말 놀이기구 롤러코스터에 비유해서 그 탔을 때의 짜릿함과 설레임을 핑계 삼아 고백하겠다라는 내용의 곡입니다. 그래요? 오. 네. 아주 깔끔하게 홍보를 하는데 네. 좋았어요. 그러면 포인트 안무 같은 거 있어요? 있죠. 네, 포인트 안무. 아, 배워봅시다 우리가. 예. 네. 우리 학생 중에 한 명 한번 배워볼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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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좋아요. 고등학생도 같이 같이 배워봐요. 네. 와. 야. 일단 보여주고 보여주고. 자신 있게 나와주세요. 파이팅! 앞에서 딱 앞에서 봐요. 앞에서. 와, 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센터이십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이제? 네. 자, 동작 알려주세요. 안무, 안무. 저희 첫 번째 포인트 안무는 바로 꽉 잡아 춤인데요. 아, 꽉 잡아. 이렇게 손을 꽉 모으고 끼고. 꽉 꽉 잡아 지금 이야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쉽죠. 하나, 둘, 셋, 넷, 꽉 잡아 지금. 오! 잘한다. 잘했어요. 자리해 주세요. 이제 그만 내려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잘하네, 저 친구. 감사합니다. 떨릴 텐데. 금방 따라했어요. 옷들 사이에서. 짱. 자, 오늘 우아 여러분이 오프닝 오늘 특집 방송을 네. 열어줘서 너무 반갑고 고마웠어요. 네. 우리 박수로 한번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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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우아였어. 아유, 잘 가요, 우아. 아, 우아. 자, 잠시 후에는요 오랜만에 컬트 오락관을 진행하는데 오늘 네. 이 컬트 오락관에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고기 세트가 선물로 걸려 있습니다. 고기 세트, 고기가 아니라 고기 세트. 예. 고기만 있는 게 아니죠. 고기 종류별로 있는 거예요. 부위별로 막 세트. 그거를 세트라고 하는 거잖아요. 잘 들어갔어. 예. 예. 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로 보내냐면요. 샵에 1077. 50원. 긴 문자. 100원. 합쳐서. 150원. 고릴라는. 무료. 좋습니다. 자, 광고요. 광고요. Here we go. We go. 자, 쇼드룸과 함께 즐기는 좌충우돌 현장 워낙 커너 갈티 우럭고 자, 오랜만에 진행하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이걸 못했어요. 네. 방청객들과 함께해야 되는 코너이기 때문에 자 컬투어까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함께 떠들다가 네. 방청객들이 퀴즈를 내는 곧단 시간입니다. 오늘 선물로 뭐가 걸려있다 그랬죠? 고기 세트. 고기 세트. 그냥 고기 아니고 고기 세트. 세트. 부위별로 나오는 고기 세트. 세트. 마트에 가도 제일 비싸다는 그 고기 세트. 세트. 아 너무 비싸.
맛있어요 고기 세트. 자 먼저 오늘의 방청객분들 모셔볼 텐데요. 세 분 모두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 세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첫 번째 분부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자분이시네요.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가정평가형 수기공모 대상 이제 수상하게 된 오수정이라고 합니다. 대상을 수상했다고요? 아, 대상 수상이요? 대상? 대상? 네, 대상. 대상! 와!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부분의 대상이에요? 네, 일단 시각 디자인 부분에서 아, 디자인 네. 쪽에서 대상 받기 쉽지 않은데. 어려워요. 아, 엄청난 네. 디자이너시네요, 이제. 그죠? 네. 야. 와, 원래는 어떤 일을 하시다가 이쪽 과정을 좀 수료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일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올해 10년 다니던 직장을 이제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됐어요. 네. 왜 그만두신 거예요? 이제 업종 변경도 되고 또 코로나 그런 이제 여파가 시작되는 무렵에 또 그런 겹친 또 경제 난도 있고 해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거의 이제 10년 다니던 직장을 급하게 이제 그만두게 되고 네. 이제 좀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좀 그런 시기에 이제 알게 된 이제 수업, 네, 가정평가형 수업이었어요. 이게 디자인 쪽에는 그러면 워낙에 안 하시던 거예요? 그죠. 이제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이제 해볼 수 있었는데, 네, 있었는데 전문적인 건 아니었는데 이제 어떻게 그런 그게 관심이 왜 생기신 거예요? 갑자기 산업 시각 디자인 산업 기사 이거 쉽지 않은데 어렵죠. 그죠. 근데 이제 일단 제가 비전공자도 이제 할 수 있다는 그거 그게 제일 컸어요. 그래서 또 막연한 디자인에 대한 꿈도 있었긴 한데 전공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비전공자가 할 수 있다는 거에 제일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멋지다. 근데 자격증이 하나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지금 일단 시각 디자인 산업 기사, 네.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 기능사, 운용 그리고 이제 GTQ 이제 그래픽 일러스트, 포토샵 이렇게 4개. 네 개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네요. 멋지시네요. 근데 사실 기능사 다음에 높은 게 기사거든요. 저는 기획가 그 위가 이제 좀 기술사, 네. 그죠? 그렇죠. 그 위에 제일 높은 게 기술사. 네. 맞아요. 네. 근데 대단하시네요. 야 기사 대상을. 본인처럼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또 듣고 계실 거 아닙니까? 네.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그리고 이제 일단 시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작이 중요해. 뭐든지 네, 시작이.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전공자가 아니라도 할 수 있으니까 시작을 또 해보시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 전문 학교에서 이제 그 수업을 배웠거든요. 네. 거기서 선생님들이 정말 다 1대1과 이제 그런 자세한 설명들을 다 잘 해주시고 또 아까 이사장님 설명하셨다시피 교육비가 또 무료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사실 거예요. 저는 또 전업주부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해도 이제 금액적으로도 되게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금액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시작부터 해보시고 또 도와주시면 참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교육을 차근차근 밟아가시면 이제 결과는 이제 자격증과 그런 기술을 딸 수 있으니까 도전해보시라고. 야 도전하세요. 시작해보시라고. 저스트 두잇입니다. 저스트 두잇 해야 돼. 무조건 생각만 하면 안 돼. 그죠? 가만있지 네. 말고 취직하셨나요? 취직? 네, 그래서 저가 이제 자격증 짜고 바로 거의 취업이 됐어요. 이야, 그거 봐. 요즘에 그 취준생들 되게 많은데. 맞아 그냥 바로. 그러니까 자격증 4개니까 그래. 서로 모셔가기 바쁘겠지. 그렇죠. 여기다 이렇게 운장처럼 이렇게 달고 다녀야 돼. 별 4개 달고 다니세요. 네. 별이 4개? 별이 4개? 너무 세게 쳤다. 자, 두 번째 분.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아, 네. 과정평가형 우수사례 공모전 금상을 받은 광주 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 2학년 송정훈입니다. 와, 2학년생이에요? 2학년생. 2학년에 지금 금상. 야. 그 이쪽에 워낙에 꿈이 있었던 겁니까? 네, 중학교 때부터 이쪽에 제가 이과 쪽에 관심이 있다고 느껴서 쭉 이쪽을 알아보다가 기술 인재가 되는 방향으로 제 진로를 설정해서 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야, 진짜 뿌듯하겠다 부모님은. 너 같은 아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은. 네, 감사합니다. 그치? 일반 학교와는 다르게 교육 과정이 좀 다르겠죠? 어떻게 달라요 교육 과정이? 네, 일반 학교는 이제 입시를 위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쪽으로 과목을 수석 받는데 저희는 이제 직업계고 전문계 보니까 이쪽 관련 전공 수업을 위주로 받고 있습니다. 전공 수업을. 전공 수업 받는 거죠. 자동화 설비가 있고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자동화 설비 뭐 전기 이런 전기도 있고 기계 전자 이렇게 여러 가지 다 하는 과목입니다. 다 설비 그 자동화 설비니까. 그리고 이제 실기 시험이 실제 그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거기에 다 설비가 다 있어요? 네, 다 잘 갖춰져 있습니다. 야, 전문가네. 얼굴이 애뜨게 생겨 고인데 전문가야. 그러니까 고인데 그럼 자격증 지금 몇 개나 돼? 더 있어요?
한 7-8개 에? 자격증 더 많네 저 친구는? 7-8개가 야 자격증 부자네 앞으로 더 따고 싶은 자격증 있습니까? 네 앞으로도 이제 지금은 아직 기능사 산업기사 수준인데 이제 더 대학 가고 좀 더 제 진로를 넓혀가서 기사나 그런 기술사 자격증도 꼭 취득하고 싶습니다. 야 이루고 싶은 목표가 아주 와, 뚜렷하다. 계속 있네요. 와, 멋있다. 멋있다. 어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목표는 뭐예요?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제 뭔가 원하는 기업 한국전력공사나 그런 기업 들어가서 이제 쭉 자기 개발을 이어나가서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훌륭한 기술 인재가 되는 것이 멋있어. 이야 말씀도 말도 너무 잘한다. 나 소름 돋았어. 생방송에 컬트쇼에 나와서 이렇게 떨지 않고 본인의 얘기를 했다는 거. 소름 돋았어. 말하는 기술도 있네 엄청나네. 감사합니다. 말하는 기술도 어디다 배웠습니까? 아 따로 그런 배우진 않았습니다. 이 자기소개 전문 자격증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번 인터뷰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은 장려상을 탔고요. 과정평가형 그 직업상담사 1급을 취득하고 현재는 서울시에서 직업상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아, 예, 제가 한국전력공사에 입사를 해가지고요. 예. 37년 동안 그 전력공기업에서 예. 전력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일을 했습니다. 우와! 근데 거기는 이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은퇴를 하신 거구나. 예. 공기업을 지금 40년 가까이 다니시고 예. 나서 또 취득을 하셨고 또 공무원이 되신 거예요? 예, 예. 이제는 직업 상담으로 이제. 지금 직업 상담사. 예. 와. 야, 대단하시네. 대단하시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으셨다는 거죠? 예, 예. 거긴 몇 년제입니까? 아, 이제 대학교 자체는 4년제인데요. 네. 과정평가형 저희 직업상담사를 위해서 6개월 과정을 따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아~ 그래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고용노동부 그 산하대학이기 때문에요. 예, 예. 학비가 6개월 동안 무료로 다니면서 딱 6개월 무료인데 6개월만 딱 배우고 따신 거예요? 아, 6개월 따고 이제 공부 이제 시험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아~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아, 대단하신 분이네. 사실 진짜. 은퇴하고 나면 이제 좀 쉬고 싶고, 네, 쉬고 싶고 자기 취미생활 하고 싶고 한데 네. 사모님이 빨리 나가서 자격증 따라 그랬나 봐요. 네. 놀지 말고 자격증 따와. 놀면 뭐해? 직업 상담사 1급을 대단하십니다. 은퇴 후에 따셨어요. 얼마나 뿌듯하실까요? 사실 제 2의 또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이 또 예 맞습니다. 네. 은퇴 후에 삶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들 꽤 있거든요 지금 네. 수술을 들으신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정년 퇴직이라든가 이렇게 퇴직을 하고 나면은 상당히 막막할 겁니다. 그런데 네. 요즘 이제 100세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남은 인생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고 좀 하고 싶은 그것도 본인이 또 잘하는 거라든가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 같은 직업상담사분들의 상담을 통해가지고요. 확인을 하신 다음에 아까 우리 첫 분도 얘기했지만 저는 도전하시기를 제가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Just do it. Just do it. 무조건 try 해야 돼. 알겠습니다. Just do it. 감사합니다. 자 이런 멋진 세 분들과 함께 게임을 할 텐데 뭐 네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가족 오락관에서 옛날에 많이 하던 예. 예, 컬트 오락관에서도 하겠습니다. 이구동성이에요. 자 이구동성 퀴즈 빠밤! 자 지금부터 세 분이 동시에 외치는 단어의 음절을 잘 들으시고 과연 어떤 단어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글자씩 크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자 하나 둘 셋 장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알아 들으셨어요? 다시 한번 갈게요. 다시 갈게요. 발음을 정확하게 자 하나 둘 셋 장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네. 자 하나 둘 셋 장 예 힌트를 드리면 정답은 뭐 방청이 다 알고 계시죠.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 예. 예, 예. 세 분이 많이 갖고 계신 겁니다. 네네. 첫째 분은 아까 뭐 네 개 있다 그랬죠. 네 개 있었고요. 두 번째 예. 친구는 7-8개. 예, 예. 저분도 예. 한 개. 6개월만 시험. 제 가정평가용으로는 하나고요. 또 현직에 있을 때 딴 곳에서 저 같은 경우 합하면 네 개 됩니다. 와. 정답 아시겠죠 이제? 예, 이 정도면 예. 충분히 예. 자격증 부자들입니다 지금. 예? 예예예. 예, 예. 예, 힌트 들으셨죠? 예예. 예. 아니 자격증 부자들. 예예. 이제 이제. 자격증 합쳐서 10몇 개인데 합쳐서 10몇 개. 자. 정답 보내주시면 10분 네. 추첨해서 고기 세트 선물로 쏩니다. 샤베 107 오시면 김자는 네. 100원이에요. 빨리 보내주세요. 너는 컬투가 좋니? 나도 좋아. 컬투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꽤변할 수가 있대요. 오예. 그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it to. Yeah, yeah. Everybody call it to. Yeah, yeah. 시달춤 컬트 쇼. 자, 이구동석 퀴즈의 정답을 발표합니다. 네, 황철 씨, 정답은요? 정답은 자격증이었습니다. 아하, 너무 어려웠죠? 아, 너무 어려웠어요. 네. 다 얘기했는데도 어려웠어요. 네. 예. 아, 고기 세트 받으실 10분을 바로 저희가 발표하도록 네, 고기 하겠습니다. 세트. 아, 바로 지금 소개하신 분들이 다 10분이에요. 전지수 씨, 정답 자격증이요? 고기 들어간다, 입 벌려라 라는 건가요? 황철 씨? 4675님입니다. 자격증 자격증, 저희 딸도 특성화고 재학 중에 10개의 자격증 취득 후 현재 금융 공기업 3년 차랍니다. 와, 10개야. 예, 10... 아니, 자격증이 되게 많네 진짜. 막... 71118님. 에휴, 난 한 개밖에 없는데 운전면허증. 정답 자격증. 그래도 쭉 있네요. 3017님 자격증. 우리 엄마 올해 64세인데 제2의 인생 사신다고 이번에 바리스타 2급 취득하셨습니다. 우리 엄마 멋있죠? 야, 멋있네. 그 네. 이외에도 3020님, 네, 6343님, 조준 씨, 황민서, 김수연, 김동환. 아, 이렇게 오늘 고기 세트를 받으시게 네네. 되셨습니다. 자, 컬투 장명소를 바로 시작합니다. 렛츠 고! 우리가 그의 이름을 지어주기 전에는 어서 그것은 다만 하나의 사연의 질환이 아니었다. 하이올레드 이름, 가게 이름, 팬티 이름, 변기의자 이름, 치질 방석 이름, 세상에 이름 없는 모든 것들에 대한 특별한 이름을 만들어드리는 곳당 코너! 수! 컬투! 장명소! 아, 이 세상에 이름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름이 필요한 것들에 그 존재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이름을 그렇죠. 지어드리는 곳단 시간. 네. 오늘 특별히 방청오신 분들의 사연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네. 첫 번째 사연을 소개해 주시죠.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의 안희석 교사입니다. 저희는 군부대 안에 있는 특별한 고등학교인데요. 졸업식과 동시에 임관식을 거쳐 학생들이 바로 하하사로 임관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동안 공부했던 걸 토대로 훌륭한 항공정비사가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학생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을 챙겼으면 하는 저의 마음을 담은 저희 반 급훈을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아, 여기 오늘 오신 여기 아, 그래서 교복이 와, 제복처럼 보이는구나. 네네.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의 안희석 선생님. 네. 아, 여기 앞에 지금 우리 학생들 옆에 앉아 계십니다. 와, 군복이 되게 멋지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바로 하사로 임관을 하게 되는구나. 이 등교도 이렇게 입고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예예. 예. 입고 하고 싶다. 아,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 자, 졸업과 동시에 멋진 군인이자 동시에 항공정비사가 될 학생들에게 자신을 챙겼으면 하는 선생님의 따뜻한 바람이 담긴 예. 급훈을 좀 지어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자신을 챙겼으면 하는 네, 챙겼으면 날 좀 챙겼으면 하는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좀 잘 챙기라잉 뭐 이런 거 오고 내 자신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자, 소개된 분들 중에 딩동댕 받으신 분들에게는 선생님 또 학생 또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도넛 드립니다. 오너 세트. 7750원 긴 문자 100원 합쳐서 150원 고릴라는 무료니까요.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자, 이적의 노래 하나 듣고 올 동안 급훈 보내주십시오. 하늘을 달리다. 하늘을 달리다. 하늘을 어떻게 달리지? 자, 노래 여기까지만 듣고요. 예예. 안희석 선생님이 원하는 자신을 좀 사랑하고 챙기기를 바라. 네. 졸업과 동시에 멋진 항공정비사가 될 학생들을 위한 안희석 선생님 현장에서 채점을 해주셔서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후보 1440님 하늘을 만지다. 하늘을 만지다. 하늘을 왜 만지지? 예, 네. 하늘을 만지다. 하늘 만지다. 항공정비사니까 하늘을 이제 대신 만지다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하늘을 달리다 패러디입니다. 네.
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셔갖고. 예. 0716님입니다. 조금 유치할 수 있어요. 따따따따 너의 꿈. 네. 네.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 거 하셨어요. 자, 5246님. 항공 정비를 잘하고 싶은 자여, 나를 먼저 정비하고 비행하라. 일단 후보에 올라갑니다. 후보에. 딩동댕 친 거는 우리가 뭐 드리는 거예요. 도넛을. 예예. 예. 그럼 이거를 하려면은 그 현수막처럼 해가지고 길니까 길니까 손이 반 뒤에 딱. 2781님입니다. 너의 몸이 비행기의 몸이다. 무슨 말이지? 너의 몸이 비행기의 몸이다. 확 와닿지 않는 거는. 예, 예. 애들 그 분을 보면서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 야 비행기 좀 커진 것 같다. 예예. 예. 뭐 일단은 뭐 하는데 도넛은 드리겠습니다. 3016님 자신을 때 빼고 광내고 기름칠하자. 이거는 나 이거 목욕탕에서 본 것 같은데. 예, 예, 예. 이거 정비업 업체 그 예, 거기 있어요. 그쵸, 이거. 그쵸, 예. 자 일단 드리고. 네. 김민우님입니다. 너도 나도 야 날다. 너도 나도 야 날다. 너도 나도 야 날다. 패러디예요. 네. 아 예, 재밌다. 함형진 씨 1677님. 자, 항정살 어때요? 항공 항 해주세요. 항 항공 정 정비사로 살 살 수 있어. 그래서 항정살. 항정살. 오, 좀 이거 좋은데요? 재미있기도 하면서. 야, 아까 송 의원님. 네. 항정살이 알지? 뭐 이렇게. 좋네요. 송 의원님께서 이거는 내가 톰 크루즈다. 그 탑건 매버릭. 와. 내가 톰 크루즈다. 내가 톰 크루즈다. 이건 정비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파일럿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예 예. 정신을 못 차리시네. 송 의원 씨? 예 예. 윤어진 씨. 넌 하사구. 난 선생이야. 재밌긴 해요. 네, 재밌네요. 김수진님께서 난다 난다 쇽 난다. 네. 아 이거 좀 나이가 있으신 네. 것 같죠? 난다 난다 쇽 난다. 요새들 모른다. 네. 도넛이나 드세요. 네. 이명진 씨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타고 있다. 정비사라니까 뭘 타고 있어 자꾸. 이걸 자꾸 태워요. 쪼고 뭐 이런 거거든요.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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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56님 뛰는 놈 위에 나는 우리 있다. 오. 정비사들은 날지 않아요, 그죠? 땅에 있습니다, 정비사들은요. 그럼 뭐 바꿨으면 좋겠다. 뛰는 놈 위에 쪼우는 우리 있다. 쪼는 우리 있다. 그렇게 바꿔도 되겠네. 네. 자, 일단은 도넛이나 드세요. 1706님, 나는 건 비행기가 아니야. 바로 너야. 저요? 제가 날아요? 제가요? 저 날라리예요? 도넛이나 드세요. 5213님 비행기가 잘 오르면 네 연봉도 같이 오른다. 맞잖아요. 그건 맞는 얘긴데. 좋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공무원이라. 공무원이라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아.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아. 비행기가 잘 올라도 네 연봉은 똑같다. 상관없다. 네, 공무원이기 때문에 네네 네, 그렇죠. 않다. 자 5213님 했고요. 5409님 엔진은 나의 심장, 연료는 나의 열정. 오. 야, 이거 멋있다. 이거 괜찮아요? 아, 그거 괜찮다. 멋있어요. 예, 연료는 나의 열정. 황 김승용님입니다. 이거 좀 위험한데? 왜 나사가 남지? 이거 무서운 얘기. 왜 나사가 남지? 지금 다 이렇게 조립하고. 왜 나사가 남지? 아, 이거 급폰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나사가 남지? 아, 남으면 안 되니까. 제가 레고 같은 거 막 조립할 때 하나 남잖아. 여기서 이거 어디 갔지? 야, 레고야 그럴 수도 있대지만 야 비행기를 조립했는데 나사가 하나 나오면 재밌긴 합니다만은 뭐 알아서 선생님 선택하십시오. 왜 나사가 남지? 비행기인데 비행기도 보시나 이분이? 자 4552님 한문 처리 보고 있다. 원래 이분 자동차 다상차 교통사고인데 예. 예. 재미는 있어요. 돈 어떠세요? 0228님입니다. 21 버전. 내가 제일 잘 날아. 날지 않는다고. 네. 날지 않는다고. 내가 날지 않아. 제일 잘 쪼아 뭐 이런 거라던가. 내가 제일 잘 닦아 뭐. 7074님. 오늘의 하사 내일은 스타.
스타. 오늘은 하사, 내일은 예, 예. 스타. 스타로 갈 수 없잖아요, 그죠? 예예예. 예,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아하, 네. 좋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선생님 뭐가 마음에 드시죠? 일단은 멘트를 한번 마이크를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걸 고르실지요? 그의 선택은 선택은요? 이야기 하면 되나요? 네네. 자 선택하시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래도 군부대에 있다 보니까 아. 좀 애들한테 좀 이렇게 열심히 하게끔 뿜뿜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내용으로. 왜 나사가 남지? 아, 어? 아 그거 진짜 큰일이고요. 와? 왜 나사? 저는 엔진은 나의 심장, 연료는 나의 열정으로. 아, 맞아. 봉사 5409님께서 보내주셨. 선택되셨습니다. 네. 자, 선택되신 분은 특별히 다른 선물이 있는 건 아니고 선택됐다는 기쁨 정도를. 그렇죠, 그렇죠. 오늘 하루 종일 기분 좋죠. 야, 나 선택됐다. 거기 급분에 내 거 걸려서. 사진 찍으러 가야지. 예, 예. 자, 바로 두 번째 장명 신청 사연 만나볼게요. 1분도 방청 오신 분의 사연입니다. 저는 경찰 행정학과를 졸업해서 경찰 공무원 임용을 준비를 했지만 더 늦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것을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그림 그리기 관련 일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허. 그러다 산업인력공단의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를 알게 되었고 저의 상황과 배워보고 싶었던 것들을 말씀드렸더니 전자출판기능사 과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런 건 있구나. 전자출판기능사. 비전공자지만 훈련 과정을 열심히 따라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는 5호 축제나 행사 포스터, 현수막을 디자인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포트폴리오도 올리고 홍보도 할 겸 SNS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SNS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희 디자인 예명, 제기 발랄하고 한번 들으면 기억할 수 있는 이름으로 장명해 주세요. 야, 이분 근데 진짜 대단하시네. 방송 오신 분이 따고 나서 바로 된 거잖아요. 현수막, 예, 막 이런 거 디자인을 하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원시연 양 어디 계십니까? 원시 어디 계세요? 아, 원시연입니다. 뭔가 되게 멋있어요. 경찰 행정학과를 전공했지만 전자출판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네. 디자이너가 된 거예요. 네. SNS용 예명 디자인 아주 잘할 것 같은데. 그렇죠, 원시연 양입니다. 원시연 양. 이름을 그 참고를 하시라고 이제 원시연 네. 양을 이제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전자출판기능사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디자인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원시였냐? 네. 어렸을 때 별명이 원시인이죠. 네. 나도 나는 대장균. 나는 열치열. 네, 어떤 디자인? 전자출판은 출판 관련된 거여서 이제 팜플렛이나 리플렛 작업도 리플렛. 하고 또 포스 책도 하고. 네, 책자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우리가 보는 책자. 디자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온라인 뭐 서적이에요? 실제 보는 책자를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보는 책자를 디자인하는 거고. 그럼 뭐 사진 뭐 이런 것도 막 이렇게 표지 앨범 표지 디자인 다 하는 거지 뭐. 네, 할 수 있으면 다 하는 거죠. 형 저 앨범 같은 거 이런 것도 이런 거 좀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이런 거 디자인하는 거구나. 아 공연 포스터. 그렇겠죠. 진짜 공연하니까 우리가. 공연 포스터. 내일 공연하시잖아요. 내일 공연합니다. 예예 예, 예. 컨디션 제가 그래서 내일 공연인데 컨디션 조절을 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잘 떠들면 되니까요. 네. 자, 그럼 출판 디자이너의 이름을 지어드리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죠? 네. 오케이 원시현 씨 맞죠? 출판이랑 행사랑 관련된 이름. 출판과 행사 이벤트도 네. 관련된. 아, 알겠습니다. 디자이너의 어려운데요. 장명 이름이죠. 디자이너 이름. 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 딩동댕 받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따뜻한 아메리카노 드립니다. 샵 1077 50원 기문자 100원 합쳐서 150원 권리는 무료니까요.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자 광고 듣고 오는 동안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고요. 광고요. Here we go. Here we go. 자 이제 맞습니다. 원시현 씨가 그렇게 바라는 예, 예. SNS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네. 출판 행사 디자이너의 예명 닉네임. 네. 자 가겠습니다. 둘둘둘 하나 출판 드림팀. 출판 드림팀. 출발 드림팀 아니고 출판 드림팀. 고개를 원시현 씨 표정이. 자. 네. 자 8079님입니다. 원샷 원시현. 뭐 술 먹습니까? 원샷 원시현. 원샷 원시현. 네.
김귀화 씨. 예. 원슈타인. 원슈타인과 합친 거죠. 어, 원슈타인이 있고 가수가 원슈타인. 괜찮나? 오, 괜찮나 본데요. 어, 특이한. 왜냐면 본인 이름이 두 글자가 들어갔으니까 원슈타인. 취향이 독특해요. 네, 안창준님. 야 이거, 야 이거 전문 용어가 나와. 아, 전문 용어 나왔어요. 누끼 여왕. 누끼 딴다 누끼 딴다 그러죠. 네, 누끼를 딴다 그런데 누끼 여왕 어때요? 별로예요? 아, 아 완전 절레절레. 극혐의 표정을 지으셨어요. 오기동 씨, 레오나르도 다 그려. 아 박수 쳤어요. 70 7059님입니다. 원래는 경찰을 하려 했었다. 이게 내 닉네임이에요. 닉네임이에요. 원래는 경찰을 하려 했었다. 써 있는 거 SNS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지. 나 재미는 있다. 도둑을 잡고 싶었다. 어, 커피나 드셔. 아 양호원 씨 시원시원하구만. 디자인이 아주 시원시원하구만. 야, 어, 야 현수막이 시원시원하구만. 어 어때요? 예 그냥 뭐. 쓰진 않을 것 같은데 괜찮대요. 김동준님입니다. 원시안 팔사. 기안 팔사. 기안 팔사처럼. 원시안 팔사. 네 별로란 거. 아 네. 패러디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야? 입사파로. 아까 보냈던 어 그분이 보낸 것 같은데. 대박이다. 예. 어? 어 왜 물감이 남지? 어 기발해 아주 아주 어? 아주 반복의 우리 웃음 다 그렸는데 어? 어? 물감이 남지? 왜 빨간색이 남지? 9407님입니다 원시연 최종 파이널 진짜 리얼 최종점 JPG 최종 JPG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수정할 때 진짜 마지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파일명이 이렇게 붙거든요 진짜 마지막 그래서 수정해 주세요. 그럼 또 진짜 마지막. 리얼 최종 JPG. 진짜 마지막. 어. 네. 이 얘기입니다. 아, 이거 어. 좀 아시네. 뭐. 그럼 하셨던 분이에요. 어. 네. 아 홍마담으로 삼행시 쪽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네. 이 아까 그 항정살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홍마담 홍 홍보와 출판에 마 마이다스에 혼 혼을 담았다. 뭐야 홍마담인데 뭐야 이게? 담이 어디 갔어? 담이 없어. 아니 뭐야 이게? 원래 이렇게 홍보와 함 홍보와 출판에 담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혼을 담았다. 급해서 막 급해하고 막 보낸 거야 막. 홍보와 출판에 마이다스의 혼을. 홍마담. 담이 왔다. 근데 원신데 홍마담이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원신데. 네? 고생했습니다 이승훈 씨. 네. 아이 커피 드세요. 6091님입니다. 물감은 나의 심장, 무슨 나의 열정. 아주 패러디들은 아주 이 사람들이 아주 선물 받는 방법을 네. 알아 아주. 알아. 예, 정말 눈치만 빨라 갖고 이 사람들이 아주. 이 와중에 다들 이런 이름을 그러니까. 보내고 있는데 이 와중에 우리 원시현 씨를 보는 라디오로 쳐다보셨나 봐요. 그랬더니 이런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8238님. 어? 이쁘다. 남자친구 있어요? 없대요. 없어요. 남자친구. 없답니다. 8238님 아, 예. 없다고 없대요. 합니다. 없대요. 어? 아 있나? 아 있나? 아. 안창준님께서 우가. 아 원시. 원시인이 별명이라서 우가. 네. 우가. 김찬일 씨. 어, 출산드라의 패러디입니다. 네. 출판드라. 아, 절레절레 하셨어요. 절레절레 하셨어요. 네.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려나 모르겠네. 예, 기억이나 납니까? 예.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하나 있어요? 마이크 들어봅니다. 네. 원시현 씨가 마음에 드는 외물감이 남지? 어? 이쁘다. 남자친구 있어요? 이거야? 뭐예요? 제일 마음에 드는. 레오나르도 다 그려? 그거랑 진짜 최종 그거 진짜 최종 리얼 최종 네. JPG 이런 경우가 많죠. 네. 네. 아 알겠습니다. 그거 두 개 중에 골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희는 3석으로 넘어갑니다. Come on, come on. 와 2시 탈출 걸투쇼다. 쫄린 눈도 루프 한 방에 날려줘요 컬투
친구들 스타트 칼트쇼 선배분을 이해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하는 네. 일자리 특집이죠. 그렇습니다. 야, 너도 전문가 될 수 있어? 3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S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에라오에서도 지금 네.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는 곳단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는 감동의 라이브, 특선 라이브를 더 띄워주실 세븐의 가수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타셨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대단한 분들 오십니다. 오늘 특선 라이브는 허각. 야, 허각. 오마이걸의 유아. 그리고 경성. 야. 뭐 오늘 여러분들 귀에서 그냥 뚜리 꿀이 뚝뚝뚝 꿀이 남네. 예. 달팽이. 여러분 달팽이가 아니 아주 호강하는 곳단 시간이에요. 예. 엄청날 겁니다, 여러분. 네, 기대해 주시고요. 불결치는 시간 특선 라이브 그들이 왔다 그들이 왔다. 자, 오늘 뭐 특집답게 네. 자기 분야를 휘어잡고 있는 프로 아티스트 이분들도 네. 전문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전문가예요. 네. 예, 고막 뺏어가는 전문가들. 그렇습니다. 발라드 전문가 허각. 아, 네, 안녕하세요, 가수 허각입니다. 허각 허각. 퍼포먼스 전문가 유아. 안녕하세요, 유아입니다. 음색 전문가 경서. 예, 안녕하세요, 경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야, 허각 씨 저번에 오셨을 때 얼마 전에 오셨을 때는 방청객이 없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컬투제 분위기죠. 원래. 아, 이게 진짜죠. 그렇죠. 네, 너무 긴장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요? 네. 긴장 잘 안 하시네요, 원래. 네. 긴장 안 하시잖아요. 네. 근데 아, 저희 생방이 너무 오랜만이요. 생방이 오랜만이었어. 네. 집에서 문자 보내고 있을 시간인데. 그렇지. 저희 컬투쇼에 문자를 가장 많이 보내는 연예인 한 분 그분 중에 한 분이죠. 네. 그리고 저도 이 마이크를 이렇게 고정된 걸 쓰다가 핸드 마이크 들고 있으니까. 아, 스탠드를 드릴까요? 누가 마이크 뺏어 갈까? 제 거랑 제 거랑 바꿔요. 오랜만에 생방 나왔는데 누가 뺏어갈까봐 마스크 뺏어갈까봐 이렇게 스탠드를 좀 드려. 아유, 저 이따가 좀 드릴게요 저희가. 유아 씨가 좀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년 넘게 한 1년 반 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작년 1년... 5월이었는데 네, 벌써 그렇게 지났나요 시간에? 그때 없지 않았습니까 방청객? 네, 저는 그때 이제 코로나. 아, 그때도 못 왔. 그때도 못 오고. 네, 못 왔는데 이렇게 다시 오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요, 경서 씨는 8월에 우리 골대녀 발라드 팀 팀원들과 같이 왔었습니다. 우리 네, 서기하고 민서하고 박기영 씨하고. 예, 맞습니다. 예, 예. 좀 얼마 전에 패배를 좀 해갖고 제가 네.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네. 예, 예, 그렇죠. 다음번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워낙에 네. 잘하지만 다음에 아주 더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주 씨, 이 사람 미쳤나 봐요. 경서 카타르 간 거 아니었나요? 아, 월드컵 대표로 뽑힌 줄 알았어요. 아, 간 거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노래를 조금 더 해보려고. 옆에 안태 형님께서 맨 왼쪽에 윤우군 아닌가요? 많이 컸네요. 윤우 많이 컸네, 윤우. 이 느낌 있다. 아, 윤우 많이 컸네. 윤우 느낌이 있어. 아마 키가 지금 허각 씨보다 클 거예요, 윤우가. 네, 훨씬 클걸요? 그 의정님께서 오늘 세 분 혹시 옷 맞춰 입고 오셨나요? 느낌이. 블랙 앤 레드 너무 예뻐요라고. 와, 좋네요. 그렇네요. 자, 오늘 저 특집이에요. 일자리 특집. 야, 너도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는데 음악으로서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문가십니다. 그렇죠. 프로죠, 프로. 음악 하시기 전에 허각 씨가 뭐 하셨죠? 저는 그 환풍기 덕트 수리를 했습니다. 그것도 좀 많이 그 전문가잖아요. 그 전문이라기보다 사실 그건 따로 자격증이 필요한 일은 아닌데 그래도 좀 이렇게 숙련이 돼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죠. 사다리도 네. 타고 천장도 타고 해야 돼가지고. 예예. 네. 그때 이렇게 예.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천장도 타고 했답니다. 네. 알았답니다. 네. 갖고 있는 자격증 있는 사람? 저는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네. 면허증도 없어요? 면허증이 있어요. 저는 면허도 없어요. 면허 왜 없어요? 따도 되잖아요. 아니요. 근데 자신이 없어요. 아, 자신이 없다. 자신이 없다. 네. 도전하세요. Just do it. Just do it 해야 돼. Just do it 해볼까요? 한번 네. 해볼까요? 한번 해봐요. 이기세요. 자, 이제 신곡 홍보를 하겠습니다. 허각 씨부터. 네, 들이대세요. 네? 들이대시라고. 네? 저는 들이대세요. 얼마 전에 이제 압구정 로데오라는 제목을 가진 네, 허각표
이별 노래가 나왔고요. 아, 거기서 헤어졌는 모양이구나. 로데오에서. 아, 제가요? 아, 어. 아니요. 네. 뭐 이 압구정 로데오만 가면 이 생각나는 연인이 있어서 이제 막 그리워하는 그런 아주 절절한 애절한 노래. 허각표 발라드 허발. 사실 허발. 제가 인천 사는데 계속 압구정 나가고 싶어서 했어요. 아, 네. 아, 나 이제 제목 들으니까 딱 옛날 생각나네. 왜요? 그 로데오 거리로 오락 해가지고 오거리를 한참 찾았는데 아 로데오 거리로 로데오 거리로 오라 했는데 오거리를 찾았대요. 네. 아이고 오거리 안만 봐도 로데오 거리 고비 사람 한강이 바다인 줄 알았대요. 정말 죄송한데 제 신곡 홍보는 여기서 끝난 건가요? 아니 더 아니, 더 하세요. 해준 거 로데오 거리로 넘어가는 아니 형이 해준 거잖아. 이거 해줬잖아요. 허가. 네네 혹시 그런 거리입니다. 아 네. 그런 곡입니다. 네가 말렸다야. 가 말렸어. 아, 그러면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거기서 찍은 거예요? 로데오 거리에서? 아니요, 그냥 어디 서울에서 찍었어요. 근데 그냥 노래 원래 이제 전국에 로데오 거리가 많아가지고. 그렇지, 로데오 거리. 노래를 그냥 로데오 거리로 할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로데오 거리 중에 가장 핫한 곳이 어딜까 하다가 이제 압구정을 찍게 된 거구나. 압구정. 그냥 로데오 거리 했어도. 전국의 로데오 거리에서 다 울려 퍼질 뻔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실수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전국의 로데오 거리 가서 버스킹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좀 기획을 하고 있는데 어제 압구정 로데오에서 저녁에 했어? 버스킹을 했어요. 아 진짜? 와 역시 허각 씨는 그냥 버스킹 하면 다 쫙 모일 것 같은 사람. 그럼요. 네, 근데 그래도 굉장히 좀 재밌는 경험이었고 너무 그래도 몇 년 만에 한 거라서 신났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재밌겠습니다. 돌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로데오 거리마다 돌아다니면서. 네. 회사에 얘기를 했는데 영 뭐 탐탁지 않아 하더라고요.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할 겁니다. 그래요. 뮤직비디오에 직접 출연했다고 또. 아, 네. 제가 뮤직비디오에 원래 제 뮤직비디오에 잘 이렇게 그 안 나오잖아요. 립싱크 씬으로도 잘 출연 안 했는데 네. 그 얼마 전에 제가 대학 축제에서 마이크 뺏긴 사건이 있었죠. 되게 화제가 됐죠. 그 뮤직비디오에 노래방 씬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노래하고 있는데 여주인공 분이 마이크를 뺏어가는 씬에 출연했습니다. 아 저게 지금 뺏긴 상황이구나. 아, 네. 아, 네. 그때 무대 위에서 있던 표정이랑 비슷하네요. 아니 의상도 그 의상이에요. 의상도 그때 그 축제 때 그 의상. 표정도 그 표정이에요. 네 그 표정입니다. 아 이거 너무 슬픈 노래를 부르니까 짜증나고 마이크를 뺏어버리는 제가 거잖아. 노래를 하고 있는데 여주인공 분이 이제 이별해가지고 짜증나니까 뺏어가지고 노래를 부르시는 아하 좋네. 아우 설정 잘했다 이거는. 네 저 장면 있고 그 다음에 술집에서 또 마주치는데 술집에서 제가 물컵을 또 뺏겨요. 계속 뺏기는구나. 네 계속 뺏겨요. 예, 예. 그래도 아까 마이크 뺏길까봐 예. 스탠드를 이 드렸잖아요. 마이크 뺏김 증후군이 있어가지고 이따가 신곡 라이브 하실 때 네. 저희가 중간에 뺏어도 재밌겠네요. 네, 그래갖고 제가 요즘에는 매니저한테 이거 뭐야? 이거 인이어 아니요. 아, 예, 와이어리스 핀 마이크로 노래하면 안 되냐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그것까지 뺏어가면 어떻게 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아 씨 신곡 이 정도면 됐죠, 허각 씨? 아, 네. 지금 다 한 건가요? 네네네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아 씨 신곡 홍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 이번 미니 2집 신곡 셀피쉬는요 우유보다 난 상대의 마음에 이제 화가 나서 그런 감정을 노래한 곡이고요. 생각보다 파워풀하고 이번에 퍼포먼스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준비한 곡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노래가 들어보니까 되게 힙하더라고. 네. 요즘 아주 힙한 음악. 예. 중독성이 있어요. 좋다고 어제 하셨다고. 그러니까요. 들었는데. 예, 어제 듣다가 이 노래 좋다 그랬거든요 제가. 감사합니다. 중독성 있어요. 예. 정말 셀피쉬 안무가 네. 정말 힘들다고 들었더라고요. 이 안무를 하고 나서 정말 체력이 안 좋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너무 한 거예요. 근데 또 살살 치고 싶진 않은 거예요. 퍼포먼스 욕심이 있어서 에너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그렇지. 이번에 체력을 굉장히 길러서 돌아왔습니다. 이야 네. 아이디어 좋네요. 이 앨범에 휴대폰이 있어요. 휴대폰이 있어. 와 여보세요? 뭐 안에 뭐 그려 있는 거예요? 안에 휴대폰 메시지가 있어요. 저의 메시지. 내 곁에 있어주는 달링이들을 위해 뭘 줄 수 있을까? 그건 달링이들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주는 게 아닐까? 사랑해. 여기 정말 죄송한데 그 유아 씨 홍보 중에 죄송한데 저 뒤에 화면 좀 치워주시면 안 될까요? 아 뒤에 마이크 뺏기는 그 네, 정말 트라우마가 있어. 아니 유아 씨만 잡아주시면 되는데 뒤에 저게 자꾸 비쳐가지고. 예.
자, 너무 유아 씨 찐팬 같이 보입니다. 빨리 지금. 빨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 셀피시 안무 어떤 안무가 제일 힘들어요? 너무 너무 많은데 일단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따 여러분들이랑 챌린지 한번 찍으시는데 괜찮아요? 오늘 여기 지금 고등학생들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오늘 제가 간단하게 포인트 한번 알려드리자면 아이언맨 최영준 오빠가 원밀리언 최영준 오빠가 짜준 안무인데 손을 이렇게 딱 펼치면 그럼 앞으로 펼치고 이게 아이언맨 포즈거든요. 세상을 구한다. I want you back 하면서 I want you back 예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게? 네. 쉽게 가야죠. 노래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함께. 좋다 싫다 아님 정말 모르겠어 모른다고 해 아, 모른다. 확실히 해 오 너무 잘하신다 아, 모른다고 해 해 확실히 해 이걸 못하는 바보도 있을까요? 해 500원이요 꼭 해 이따 해 이따 해 이따 해 자 그러면 지금 바로 라이브로 갈까요? 지금요? 예, 예, 예. 오케이 오케이 Let's go 와우 같이 해주세요 노래 나오기 전에 챌린지 한번 더 연습 시켜 주시고 나서 유아 씨, 네. 예, 그러고 나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마이크 드릴게요. 해 때만 하면 되는 거죠? 해. 예, 한번 더 연습 시켜 주세요. 노래 해. 연습이에요, 연습. 예, 연습. 어허 둘셋 좋았어 이거 예 오케이 자 이제 음악 갈게요 자 Selfish Ladies and gentlemen in the place to be Place to be We got something for you to see Hit it I want you back I want you I want you back I want you I want you back I want you Go want you I want you, go, go. I want you, where I want you.
준비. 와. 감사합니다. 이 노래 너무 좋다. 좋다 싫다 아님 정말 모르겠음 모르겠다 해. 확실히 해. 오, 좋아. 오. 너무 좋다. 오. 아니, 이상봉 씨. 이독성. 이상봉 씨가 문자를 주셨어요. 디자이너 아니신가 이상봉 씨. 자, 오늘 유아는 미모도 열리라고 목소리도 열릴 중에 CD를 삼킨 듯한 네네. 라이브에 고막이 놓았어요. 큰일 났다. 녹아 못 상이다. 예, 매번 말씀드리지만 CD를 삼키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큰일 나요. 네, 유건아님께서 수능 날 듣는 수능 금지곡이라니 신선하네요. 아, 진짜 그러네. 맞네. 오늘 수능인데. 오늘 수능 날이네. 아니, 시험 보고 있겠네. 시험 보고 있으니까 괜찮겠죠? 그렇겠죠. 아원추백이 너무 중독돼요. 맞아요. 그 부분이 아까 얘기했는데 황철 씨가 비욘세 씨 노래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 팝 같은 느낌. 팝 같은 느낌이죠. 챌린지 댄스를 보고 이런 문자를 김동준 씨께서 보내주십니다. 어? 붐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붐이에요? 모른다고 붐이에요? 확실히 붐이에요? 좋다 싫다 아니 정말 모르겠음 모르겠다 붐이에요. 확실히 붐이에요. 와. 네. 도희빈님께서 거의 3-4 수준인데 언제 해야 되는 거야? 아. 3-4가 3-4 이게 처음에 전주 나오다가 3-4가 언제 나오는지 잘 모르잖아요. 3-4 폼만 따라하게 되지. 어. 네. 근데 이건 뭐 가사에 따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경서의 홍보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 네. 네. 저는 고백 연습이라는 신곡을 발매했고요. 이 노래는 이제 고백을 하기 전에 풋풋하고 설레는 마음을 좋다. 아주 잘 담은 그런 곡입니다. 맞아요. 고백 전에 되게 떨리잖아요. 네. 출발을 해야 될지. 네. 나 너 좋아하냐? 뭐 하는 거죠? 고백 연습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나 너 좋아하냐? 연습하는 마음. 나 너 좋아하냐? 오늘 사귀냐? 네. 오. 어. 마이크 내 거냐? 오늘 일일이다. 마이크 뺏어 가냐? 오. 본인이 가사를 썼습니까? 아니요, 저는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가창을. 노래만 부르셨구나. 네. 달달한 노래죠. 경서 특유의 그 달달한 목소리. 아, 네, 맞습니다. 달달한 노래. 상콤상콤. 그, 네. 밤하늘의 그 목소리. 네. 네, 그 목소리 맞습니다. 네. 정말 너무 좋아요, 그죠? 왜 좀 깜깜할까? 밤하늘에만 살짝 불러주시면 안 돼요? 아, 네. 한 밤하늘에 별을 따서 너에게 줄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좋아. 신곡이 중요하니까. 예. 자, 고백 연습. 네. 네. 자, 무대로 모셔볼게요. 아. 연습합시다. 하겠습니다. 네. 우리 경서의 신곡입니다. 고백 연습. 고백 연습.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연습이 아니고요. 그렇죠. 고백 연습이죠. 근데 고백할 때 연습 하나요? 예. 예, 고백하면 고백 점프 생각 많이 나죠, 그죠? 고백 점프. 게임 고백 점프, 고백 점프 이거 몰라요? 자, 죄송합니다. 예. 경서의 노래 고백 연습. 학생들 아무. 박수를 청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에 영화 하나 볼래. 새로 생긴 맛집도 가고. 시원한 아이스크림 들고서 우리 같이 걸을래. 자전거로 한강에 갈래. 다정하게 사진도 찍고. 달달한 가을 멜로디 밤새도록 들을래. 너와 사실 예전부터 혼자서 좋아했던 너를 난 알았어. 네가 찾아왔던 밤 어쩌면 우리가 될 거라 생각했어. 이상하게 너도 좋아져. 괜히 보고 싶어. 안녕 뭐해 있잖아. 우리 둘이 토요일에 영화 하나 볼래. 새로 생긴 맛집도 가고. 시원한 아이스크림 들고서 우리 같이 걸을래. 자전거로 전화해서 아무 말 늘어
비어버서 너를 기다리는 내가 낯설어 한동안 겁에 나 망설였어 요즘 따라 연락이 오면 나도 보고 싶어 직모에 있잖아 색깔 티셔츠 입고 시원한 아이스크림 들고서 우리 같이 걸을래 오늘 밤에 너랑 있을래 네 어깨 기대도 보고 달달한 가을 멜로디 밤새도록 들을래 너와 감사합니다 정말 달달하다 아니 목소리가 어떻게 저렇게 섬세하지 뭔가 섬세해요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 아침에 아주 잘 자고 일어났는데 네. 그 달달하면서도 뭐 이런 그 향 좋은 커피 같은 네, 그런 느낌이에요. 아 모닝 커피 같은 곡이에요. 아침에 햇빛 싹 들어올 때 커피 싹 마시면서 싹 마시면은 저 이 노래 딱 틀어놓으면은 막 아 좋다. 고백 연습 그냥 뭐 술술 나오지 고백이. 네, 연습 그냥 되지 뭐 연습 안 해도 됩니다 이거 노래 들으면은. 호각 씨 어떠셨어요? 제일 가까이서 들으셨잖아요. 아 나 너 좋아하냐? 나도 좋아하지? 우리 사귀냐? 아 진짜 저 진짜 실제로 너무 달달하죠? 마이크 좀 가까이 둘째 아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경서 씨를 네 그 나의 엑스에게를 완창을 해요 너무 좋아하거든요 진짜 네, 처음에 제가 경서 씨를 잘 몰랐는데 저희 아들 때문에 알았어요 진짜 네, 맞아요 그 노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 아들 때문에 알게 된 건 저도 그런 가수들 많거든요 네, 아 근데 라이브를 옆에서 이렇게 진짜로 무슨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인 받아야겠다 이따. 네. 아 이거 그러니까 이 둘째한테 갖다 줘. 방송 끝나고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이 나의 엑스에게 부르는 거 찍어가면 안 돼요? 아~ 아빠는 달라요. 아빠는 그래 네. 원래. 아빠가 노래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같이 있는 모습을 찍어봤어요. 그럼 네. 깜짝 놀래. 아, 아빠가 가수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문자가 막 오고 있는데 9407님께서 토요일에 영화 보고 맛집 가자 꼬셔놓고 정작 자기는 조기 축구 가는 고막 여친 경서. 아 토요일에 영화 보자고 해놓고 조기 축구 간다고요? 네. 아 미안합니다. 자 일단 4부로 넘어가서 네, 또 계속 이어집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오로롤라 오로레이로 이레이로 이어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오로롤라 오로레이로 이레이로 이어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요라리 자, 걸리스 특선 라이브 4부에 물려옵니다. 허각, 유아, 경서 씨와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맞습니다. 달달한 노래를 들어서 그런지 네. 달달한 쿠키를 하나 먹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아, 난 먹었지 지금. 네. 잘 어울리는. 야, 먹었어. 아, 유아 씨 아주 좋은 일이 생겼네요. 오은경 씨가 유아님 셀피시 뮤비가 천만 뷰를 달성. 아, 지금 알았어요. 와, 아니 지금 알았어요? 와 언제 나왔죠 이게? 이게 한 3일 정도 14일에 나왔어요. 3일밖에 안 됐는데 천만 뷰? 와. 저도 지금 알았어요. 저는 어제 정오에 제 뮤비가 나왔는데요. 네. 지금 2천 뷰를 달. 와요.
저 유아씨 거 보면서 같이 좀 봐주세요. 예, 예. 볼 때 같이 좀 같이 봐주세요. Whiskey on the rock. 예, 예. 고맙다. 7245님, 유아 씨 이번 뮤직비디오가 세 곡이나 되던데 정말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신곡 앨범 꼭 잘 될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아, 힘들었겠다. 뮤비가 세 곡이나 되네요. 네, 수록곡이 또 두 곡을 뮤비를 찍었는데 다 찍은 거네 그러면? 한 곡 빼고. 한 곡 빼고. 네 곡 중에 한 곡 빼고 뮤비가 다 있는데 두 곡은 수록곡은 스페인에서 가서 찍었어요. 어, 스페인! 네. 이야, 스페인에 갔구나.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스페인 처음 가봤는데 너무너무 좋았고 오. 많은 분들이 또 박수 쳐주시고 그래가지고 더 때? 예쁘게 네, 잘 나온 것 같아요. 와, 되게 열정적이잖아요. 스페인 사람들이 원래 친절하고 회사에서 투자를 많이 했네요. 투자가 있어요. 투자가 들어간 모양이에요 회사에. 아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투자를 해야지 돌아오니까. 돌아오니 그렇지. 잘 부탁드립니다. WM. 예예예. 예, 예. WM이라는 회사예요. 네 WM. 저도 제 앨범에 제가 투자를 했습니다. 네. 아니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잘 돼야 되는데. 자, 2108님 허강님 7년 전쯤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매점에서 커피를 사가셨을 때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기랑 같이 왔는데 너무 친절하시고 신기해서 몰래 커피 양을 좀 더 넣었어요. 아하. 감사한 일이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갑자기 이 와중에 이거 뭡니까? 1385님께서 허각 눈썹 잘됨. 아니 눈썹 문신 하신 거예요? 아니요. 문신 이, 하셔서요? 이 헤어 아니 메이크업 선생님이 항상 신경 써서 그려주십니다. 아 문신은 한 적 없고? 네. 오 잘 나왔네요. 문신 아니랍니다. 눈썹 잘됨. 오. 자 눈썹 잘 그려진 허각 씨 노래하세요. 아. 눈썹만 보겠다. 네. 허각 씨의 노래입니다. 신곡 압구정 로데오. 압구정 로데오. 허각만의 그 절실한 슬픈 발라드 슬발. 네. 오늘은 목동에 왔으니까 목동 로데오. 울발이죠. 목동 로데오가 있어요. 네. 그럼 그렇게 부를 겁니까? 목동 로데오 거리에서 노래할게요. 네. 박수 주세요. 유난히 그립고 밤이 되면 더 그리워져 내 전부였던 네가 사라지고 나서 매일 밤을 아프게 지샜어 널 떠올릴 때면 지금 선명해진 그날이 더 끝까지 차올라 나를 괴롭히곤 했어 하루라도 이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망치듯 뛰쳐나와 우리 함께 했던 그 거리로 로데오 거리에서 처음 만났던 그곳에 서서 널 생각하며 멍하니 바라보다 울고만 있어 로데오 거리에서 너와의 시간들을 그리워하며 의미 없단 걸 다 알고 있지만 한참을 서성이다 돌아갔어 수없이 그렸던 추억을 기억에 묻어둔 채 없는 말들만 되뇌이고 매일같이 그리워하던 밤들도 지나가고 애써 눈물을 삼키다 그 거리를 또 찾아가 로데오 거리에서 처음 만났던 그곳
널 생각하며 멍하니 바라보다 울고만 있어 로데오 거리에서 너와의 시간들을 그리워하며 의미 없단 걸 다 알고 있지만 한참을 서성이다 돌아갔어 네가 없단 걸 알고도 몇 밤을 기다리던 이런 나를 넌 알고 있을까 너 없는 거리에서 널 떠나보낸 그곳에 서서 왜 그랬을까 후회해봐도 이젠 허각 씨의 노래는 뭐 명불허전이죠. 예. 아 진짜. 야. 기억이 안 나면 가사를 보고 하지 그랬어요. 로데오 거리에서. 예? 가사를 보고 하지 그랬어요, 허각 씨. 아 죄송합니다. 예. 이게 뭐, 내가 볼 때는 같은 저도 이제 발라드 가수다 보니까 감정을 너무 몰두하다 보면. 맞아, 그래, 그래, 맞아. 갑자기 순간 하얘질 때가 있어요. 그래 맞아요. 예, 블랙아웃이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빨리 가사를 봐야 돼요. 아 진짜 보라를 안 보신 분들은요. 네. 와 너무 감정에 몰입해서 아, 슬픔이 좀 젖어들었구나. 네. 그래서 잠시 그 그쪽 가사를 일부러 그래 하다가 예 한 거지 울컥해가지고. 근데 5695님께서 중간에 마이크 뺏긴 줄 알았어요. 아이고 와 사람들이 다 트라우마가 있어. 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맞아. 로데오 거리에. 아 죄송합니다. 아. 이 신곡이 언제 나왔죠? 아 11월 9일에 나왔어요. 11월 9일에 나왔어요. 아 가사를 까먹은 게 처음입니까? 헐트쇼에서가 처음 퍼포먼스 지금 이벤트인가요? 아니요 이게 지금 갑자기 저도 생방이라 긴장해가지고. 아, 아 근데 그럴 때 많아요.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럴 때 맞아요. 있어요. 그냥 네.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노래가 너무 딱 맴돈다. 로데오 거리에서 계속. 그러니까 목동 로데오 거리에서 붙여가면서 지역마다 다 불러주시면 너무 좋겠다. 네. 아, 지금 각 지역에서 문자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씩 유아 씨가 하나 읽어주세요. 네, 김종산님께서 와 노래 좋으네요. 전북 정읍엔 로데오 거리는 없는데 쌍화차 거리를 걸으면 듣겠습니다. 땡큐. 쌍화차 거리에서 한번 해줘. 쌍화차 거리에서. 저기 허각 쌍화차 거리에서 한번 해줘. 쌍화차 거리에서. 그렇지 그렇지. 자 3155님 우리 경서씨도 네 3155님 여기 안양 평촌 로데오 거리입니다. 차 핸들 잡고 울고 있어요. 자, 빨리 자, 해주세요. 평촌 로데오 거리에서. 김영찬씨 압구정 로데오 말고 부평역 지하상가 앞에서 했으면 너 한번 해주세요. 예예 예. 부평역 지하상가. 한 번에 시리즈로 내야겠네요. 그러네요. 가는 데마다 거기 이름을 따서 꼭 로데오가 아니어도 그렇죠. 해주시면 붙이면 좋죠. 되니까 네. 다 헤어지는 어떤 추억이 장소가 되기 때문에 네. 허각 씨 목격담인데 우리 유아 씨가 좀 읽어줄래? 네 2316님께서 몇 년 전에 K본부 근처 포장마차에서 허각 씨 봤어요. 아 오뎅 몇 아홉 개밖에 못 먹었어 하시면서 아쉽게 나오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오뎅 많이 좋아하시나요? 아, 네, 제가 진짜 좋아해가지고 예. 아, 진짜 좋아하지 않으면 이런 소리 못하거든. 거의 호흡처럼 나오는 거잖아요, 그냥. 네네네. 아, 오뎅 아홉 개, 아홉 개 못 먹었어. 아. 거기 있는 걸 다 먹은 거예요. 아. 거기 있는 걸 다 먹었는데 이제 없는 거야? 아, 다 먹어가지고 더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밖에 못 먹었다. 그래서 가자 이렇게 된 거죠. 아, 아홉 개밖에 없어.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네. 그러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경서 씨가 데뷔 2주년을 맞이했네요. 아 네. 11월 14일 날. 감사합니다. 근데 데뷔 2주년인데 노래가 너무 잘 되고 막 그래갖고. 맞아. 아, 네. 너무 좋으시겠어요. 너무. 노래가 막 그렇게 사람들 다 불려지고 막 노래가 뜨면 기분이 어때요? 제가 그런 기분을 잘 몰라갖고.
뭐랄까 되게 엄청 행복해요. 다 같이 이제 함께 불러주시는 그런 그렇죠. 느낌은 진짜 너무 행복하고 제가 덜 부르고 계속 불러달라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정도로 왜요? 네. 왜 혹시 왜요? 나의 엑스에게 혹시 아 그러면 아. 그 녹음은 살짝 아 그래 조금만 멀리서 찍어주실 수 있나요? 너무 가까우면 또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 빨리 지금 준비해 다가 빨리 준비해 준비해 너무 좋아한다 아니 아빠들이 이래요 아빠들이 이래요 네. 그럼 아 네네네 아들 간직용 아들 간직용이니까 예예 혹시 준비됐나요? 오케이 준비됐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 우리 다시 만날래 예쁘게 빛나던 모든 추억들이 너무 그리워 감사합니다. 야! 그랬다. 아들아 그랬어. 그냥 아 근데 잘못 보면 본인이 너무 좋아해서 본인 소장용으로 찍는 것 같은데 아, 아니, 방금 이렇게 그런 얘기 정말 좋아해요. 잘하셨네요, 아주. 아 근데 김민관 씨부터 지금 많은 분들이 게시판에 도별하시는 글 중에 하나가 유아님 머리가 너무 작다고. 예예. 머리가 작아갖고 좀 손해 보는 게 있어요, 좀 불편한 거 있어요, 불편한 거? 머리가 예. 절로 가버렸어. 우선 모자가 조금 잘 안 맞아서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핀으로 꼽고 다니거나. 나도 그럼 모자가 안 맞는 건 비슷하네요, 저랑. 어쨌거나 안 맞는 건 비슷해. 아, 비슷한 거예요. 같은 예, 거예요. 예. 네, 아니면 이제 키즈 모자가 있어요. 애기도 쓰는 거. 애기 모자를 쓰는 거야. 모자를 쓰거나 이제 헤드셋 같은 경우는 이제 녹음할 때 너무 커서. 그렇죠. 저희 헤드셋이 흘러내려. 네, 좀 잘 잡고 해야 되고 한쪽 귀 못 열고요. 예. 헤드셋이 이렇게 꼭 이게 철 약간 판이 돼 있는데 이게 너무 작으니까 흘러내리는 거예요. 흘러내려. 나는 귀가 좀 나오거든요. 귀가 조금 나와요. 그리고 오래 장시간 녹음하면 귀 아프고. 야. 대단하다. 진짜 경서 씨도 머리가 작아요, 근데. 맞아요. 경서 씨도 작은데 뭐. 어머 너무 너무 소도이셔가지고. 아 근데 경서 씨도 작으시고 허각 씨가 딴데 뭔 사람을 보. 허각 씨도 뭐 예. 아니요 저는 유아 씨 완전 이해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계십니다. 혹시 뭐 홍보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세요. 아, 제가 그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합니다. 그 어디서? 12월 24일, 25일에 성신여대 대강당에서 하고요. 이번엔 특별히 제 단독 콘서트가 아니라 그 그룹 이프. 아 신용재 씨, 네. 김원주 씨. 신용재, 김원주 씨하고 같이 크리스마스 콘서트. 와, 하니까 대박이다. 꼭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크리스마스에 귀호강하겠다 그 콘서트 가면. 그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21일에 이제 티켓이 오픈되는구나. 네. 많이 많이. 그럼 같이도 무대를 쓰나요? 네, 같이 따로 무대를 따로도 쓰고 따로도 쓰고 네 같이 합니다. 와, 춤도 추나요? 네? 춤 춤이요. 춤이요. 추라면 춰야죠. 춰. 춤이 있나 보다. 마이크 뺏는 퍼포먼스 나오면 재밌겠다. 그럴까요? 신용재 씨가 딱 뺏어서 노래하는. 자, 0031님. 우리 딸은 유아 숲의 아이, 숲의 아이, 숲의 아이를 좋아하는데 저도 너튜브 녹화 좀 할게요. 한 소절 불러주세요. 숲의 아이라 그래요. 숲의 아이. 아 순간 내가 얘기한 줄 알고. 숲의 아이? 네. 숲의 아이. 어느 날 난 조금 낯선 곳에 눈을 떴지. 온몸에 부드러운 털이 자라나고 머리엔 반짝이는 불이 떠다나는 그런 곳. 와, 와 부끄러워. 아유 좋아. 숲의 요정이 앞에 됐어요. 너무 좋아한다. 정말 예. 아, 진짜 유아... 진짜 좋아하시네요. 너무 느껴진다. 여기 줄 섰어 얘들아 이렇게 여기 하도 서. 좋아서 얼굴이 싹 빨개지는 그 열기가 막 느껴지는. 맞아 맞아. 유아 씨가 데뷔 초엔 조용하고 아주 차분한 느낌이었는데 역대급 예능감을 뽐내고 있다고. 네. 본래 성격은 어떤데요? 원래 성격도 좀 말이 많고 그렇긴 한데 조금 막 까불지는 않거든요. 아. 근데 요즘은 이제 방송에선 조금 까불기도 해. 그러면 이제 약간 설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분위기에 약간 취해서 아 즐기는 거구나. 네, 되게 재밌게 놀고 가면 방송을 딱 보면 제가 엄청 까불고 있더라고요. 아 그
그렇구나. 이게 승희가 나온 괴물이면 뭔 말이에요? 아, 승희가 이제 저희 팀의 예능 담당이잖아요. 그렇죠. 승희 씨의 텐션이 엄청나죠.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 친구랑 8년을 함께하다 보니까 없구나. 올만 거 이게 옮은 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완전 초하이 텐션으로 나올 때가 많아요. 야. 그렇죠. 나 저도 형한테 배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 많이 늘었어, 너. 그러니까. 많이 늘었어. 같이 하다가 이렇게 되게 뻔뻔해졌어요, 저도. 예, 예. 자 우리 유아 씨 춤이 뭐예요? DNA 덕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친오빠가 댄서 활동 중인데 YXX의 준선. 네. 얼마 전 스맨파에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와. 근데 오빠가 이제 YGX에서 이제 준선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방송이 잘 안 나와가지고 동생으로서 너무 속상해서요. 방송에 조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빠가 문자가 온 거예요. 내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래서 이제 좀 입을 닫아보려고 해요. 왜? 언급해주면 좋지. 맞아. 오빠가 사람들이 너 말만 믿는다고 저희 오빠 춤 진짜 많이 잘 추니까 인터넷에 아니면 유튜브에 준선유 많이 검색해주세요. 준선유. 너무 예쁜 동생이다. 남매가 같은 무대에서 춤춰본 적 있어요? 사실 들어왔었거든요, 제이가. 어. 근데 오빠가 찼어요. 어머머. 제가 아직 오마이걸이 잘 되기 전이어서 너무 간절했는데 오빠가 싫다고. 아. 근데 지금 자기가 방송하고 있잖아요. 지금 얄미로워가지고. 얄미로워. 네. 아. 얄미로워요. 아유, 그렇구나. 나중에 그런 기회가 또 있겠지 뭐. 불러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자, 우리 경서 씨 아까 그 초반에 축구 얘기를 좀 잠깐 했었는데. 아, 네네. 축구 달리기 킥 공격 수비 골키퍼까지 못하는 게 없다고. 몸 쓰는 걸 좀 좋아하시나 봐요, 그죠? 네, 원래 운동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그 중에서? 저는 달리기가 제일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 달리기 대회도 많이 나가고 그랬어가지고 달리기가 제일. 몇 초 정도 뛰는지 알아요? 제가 인생 최고 기록이 100m 13초까지 예? 뛰어봤습니다. 13초 플랫이면은 진짜 빠른 거야. 남자도 네. 좀 빨라. 제가 12초 플랫이었어요. 와, 진짜 빠른 거야. 진짜 빠르다. 대회에서 1등하고. 뭐 아이돌 경연 뭐 그런 거 아육대 이런데 한번 나가 보시면 1등하겠네. 그렇죠. 그 나가보고 싶었는데 제가 또 솔로 가수라서 그런가. 솔로 가수 못 나가? 나갈 수 있긴 한데 아직 기회가 닿지 않았습니다. 아니, 팀도 많은데 쓱 껴가지고. 아, 껴서요? 끼어서요? 네, 오마이걸에 쓱 들어가. 오마이걸로 쓱 들어가갖고. 용병이라고 그냥 들어가. 용병이라고. 알겠습니다. 유아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서. 예, 유아 씨도 잘하죠 운동. 저도 육상 했었어가지고. 육상 아예 했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 대회에 나갔는데 입상해가지고 우연치 않게 계속 대회를 나갔어요. 와, 두 분이 한번 달려보면 재밌겠네요. 그러니까. 아, 재밌겠네요 정말. 와. 진심으로. 집에 갈 때 뛰어가세요. 호각 씨는 운동 뭐 안 하시죠? 왜 달려야 되죠? 왜 달리죠? 충분히 걸을 수 있는데. 와, 그렇습니다. 변광석 씨, 검정색 옷을 입으면 말라 보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고 그냥 문자가 여기서 끝났습니다. 네, 끝났어요. 말라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허각 씨 라이브 할 때 문자가 왔습니다. 이 문자가 라이브 할 때 온 문자예요. 네. 검정색 옷을 입으면 이제 상대적으로 말라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왜 굳이 노래할 때 이 문자를 보냈을까요 이분이? 그걸 제가 증명했다는 건가요? 거짓말이라는 건가요? 자, 우리 경서 씨 얘기 다시 네. 계속 해볼게요. 네. 아, 골대녀 이후에 또 가수로서의 인지도도 좀 올라갔죠, 그죠? 너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정말 원래는 제가 무대에 설 때 이제 노래를 딱 부르기 전까지는 누구지 이거였는데 이제는 계단에 발 하나 딱 디딜 때부터 와 해주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하루를 맞습니다. 그렇게 지원한 거죠 거기. 그 네, 골대녀에 지원해서 들어가게 됐어요. 네. 잘하니까 본인. 네. 자, 높아진 인기를 실감한 적이 있는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 계단 밟을 때. 아, 맞습니다. 이미. 맞습니다. 그죠. 알아봐요? 사람들이 많이? 네, 요즘 무대 올라갈 때 말고 이제 혼자 걸어다니면. 가끔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근데 워낙 돌아다니지를 않아 가지고. 아, 집순이야. 네. 아, 집순이는 아닌데 계속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계속 네, 노래 부르고. 피부 안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 그래. 네, 잘 안 돌아다니는 거야. 예. 아. 허각 씨 안 돌아다니시네. 왜 돌아다녀야 되죠? 자, 호각 씨 재밌어 오늘. 네. 자, 광고를 일단 넘어가죠. Here we go. 자, 오늘 특집으로 산업인력공단과 함께하는 일자리 특집이야. 너도 전문가가 될 수 있어.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아, 그리고 허각 씨, 유아 씨, 경서 씨 오늘 어떠셨어요? 네.
아, 우선 이렇게 혼자 나오는 거는 처음이에요. 네, 너무 떨렸어요. 그래서 하지만 너무너무 재밌었고 여러분들 앞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또 오늘 영광입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쌀뜨시 대박나시고요. 경서양. 예. 아, 네. 저 오늘 컬투쇼 두 번째 출연이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너무너무 재밌었고 노래할 때 이렇게 함께해 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허각 씨.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 이하 동문입니다. 앞에서 다 하셔가지고 저도 재밌었습니다. 예예. 압구정 로디아도 대박나시고요. 예. 자, 오늘 황치열 씨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 근데 문자가 하나 와 있어요. 예, 읽어버리세요. 6818님께서 컬트쇼 보는 도중에 유아 앨범이 도착했어요. 오. 황치열님, 김태균님은 무슨 포카 나오셨는지 궁금해요. 포카요? 포카는 뭐 유아 씨 포카죠, 전부 다. 예예. 아, 솔로곡이니까 다. 아, 포카. 아, 나는 무슨 또 포카 하길래. 포카. 아, 사진이 다 다른 모양이구나. 궁금한가 봐요. 아, 사진이 다 달라요. 이거 나왔어요. 예쁜 사진. 부럽지? 자, 나도 있다. 아, 포카를 집어넣었어요? 저도 받았어요. 어, 근데 포토카드가 아, 받았다고. 많아. 네, 맞아요. 또 있어요, 뒤에. 이거는 클리어 카드. 클리어 카드. 또 있어. 얘도 포토카드. 저도 제 앨범에 포카를 집어넣었습니다. 폴라로이드로. 폴라로이드 찍어갖고 예, 예. 오늘 한 분께 드렸는데 예. 정말 수제 작업. 자, 이렇게 해서 세 분, 네 분과 함께 즐거운 방송이었습니다. 오늘 또 와주신 여러분들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방송놈들도 고생했어. 예,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실게요. 땡큐. 행복하세요. Hello, hello, hello.